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따라 얼굴이 좀 붉으스름하네. 화장이 잘 됐네.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돈가스가 약간 바삭바삭한 돈가스가 먹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뭐 생선가스도 시키고 등심가스도 시키려다가, 오늘은 치즈 돈가스다. 치즈로만 세 개를 시켰습니다. 치즈로만 세 개를. 여기 돈가스는 예전에 명동 돈가스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망원 돈가스로 바뀌었고, 제가 자주 먹는 곳이고, 치즈 돈가스 3개에 31,500원이고요. 그러니까 1,500원씩이네요. 그리고 새우 덮밥이 10,000원. 그리고 돈가스 덮밥이 8,500원. 그리고 김치 우동은 처음 시켜봤는데, 와, 너무 얼큰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짬뽕 수준인데요? 김치 우동 6,000원. 그리고 후식은 간만에 파리바게트에서 초코 케이크를 얻어왔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돈가스부터 먹어야죠. 우리의 치즈 돈가스. 여기는 진짜 항상 먹을 때마다 참 재료를 참 아끼지 않으신다. 이거 들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항상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돈가스 듬뿍듬뿍 하셔서. 이거 봐요. 대박이죠? 여긴 진짜 치즈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오. 그렇다고, 뭐, 들어갔어. 고기가 안 신선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고기가 치즈를 얇게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고기가. 소스 있어요. 근데 이거 소스 없이 먹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찍어 먹을게요. 맛있다. 소스가 여기 있긴 있어요. 김치 좀 먹고 싶나? 우와, 뜨거워요, 뜨거워요. 김나요. 지금 막 도착해서 바로 세팅해서 모든 시스템 준비해놓고 딱 덜어넣어서 바로 시작해서 어머 맛있다 어머 등이 맛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이거? 살짝 매워요? 와, 오, 자극적인데요? 오, 김치맛도 좀 강하고, 와, 여기 보시면, 여기 고기도 안에 보이시면 하얘요. 그래서 고기도 괜찮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은근 맵네요, 이거. 그쵸, 맛이 자극적이면 일단 맛있어요. 어머, 어떡해. 우와. 어떻게 먹어? 이거 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거. 소스 이번에 찍어서. 턱관절이 왜 나가셨대? 응? 오늘은 콜라입니다. 시원한 콜라. 저도 오늘 돈가스 먹었는데, 찌찌뽕. 이번에는 돈가스 덮밥 먼저 먹어볼게요. 계란, 와, 달걀이 촉촉하게 위에 올려있고, 이 양념이 촉촉하게 적셔있는 이 덮밥. 입이 자라. 아하. 요거는 촉촉한 덮밥 느낌이요. 맛있어.
가보는 거야. 이거 더 먹어봐야지. 완전 맛있어요. 그 동네는 이렇게 맛집이 많나요? 제가 돈가스 집 여러 군데 시켰는데 전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여기서 요거 샐러드는 이제 그 무슨 소스지 이게? 손으로 좀 뜯겠습니다. 가위로 자르면 또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소스 한번 또 찍어서 흑임자 소스요. 새우 덮밥도 먹어주세요. 님님님님 새우 덮밥 큰 새우가 세 마리가 있네요. 밥이 촉촉하게 이렇게 돼요? 요것은 장국. 아, 맞아. 여기도 덮밥이 참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맞아. 덮밥이 항상 맛있었어. 자, 이제 치즈가 녹으니까 스피드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람을 왜 안 울릴까요? 그 읊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왜 붕어빵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영원히 탈탈 털려서 끝났는데. 아, 치즈가 녹는다 그랬어요? 아, 치즈가 식으니까. 연남동에 경양가스 가보셨나요? 제가 가봤을 수도 있고 안 가봤을 수도 있는 게 제가 간판을 잘 안 보고 들어가요. 그냥 여기 한번 가볼까? 전 안 갔다고 생각했는데 간적이 많더라고요. 님들은 요즘 게임 뭐 하세요? 궁금하냐? 혹시 게임 하시는 거 있어요? PC방 가서 하는 게임. 그 핸드폰 말고요. 제가 PC방 먹방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PC방 가려고 하는데 게임을 뭘 배그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은지님도 감사합니다. 어, 배그 많이 하시네. 롤 와우 스타투벨리 피파배그 메이플. 어, 모르는 게 많네. 카트라이더. 어, 카트라이더 해도 재밌겠다. 카트라이더는 제가 방 만들면은 사람들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10여 년 전 됐나? 아, 그쵸? 그런 걸로 본 게도 재밌겠다, 그 안에서. 집을 PC방으로 꾸몄어요. 어, 내 전화신데? 고스톱은 안 지세요? 어, 넷마블 오목 괜찮다. 넷마블에서 고스톱 많이 쳤지. 고스톱도 방에
사람 들어오면 칠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쌍욕 한번 하고 만나는 거죠, 거기서. 돈 잃고 하면 말이지, 진짜 막욕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테트리스예요? 고수비랑 다른 거 아니야? 와, 근데 지금 그것도 진짜 20대 21, 23살 때 해보고 안 해봤네요. 몇년 전이야? 누나 혼자 드시지 말고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어? 아이고, 저런. 가까이 안 보여드렸네, 너무. 쥐야. 중간중간 채소도 씹혀서 너무 맛있습니다. 고수섭에 뭐 그거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뭐 규율이 대만에서 보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겸엔 겸엔 이 돼지 돈가스 조금 더 데워 먹어야지. 저는 5분기 있는 여자니까요. 전 5분기 있는 여자니까요. 밥이 너무 맛있네. 아무튼 저는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피시방 먹방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요. 게임방이란다. 게임방? 이름이 맞나? 게임 방송을 위해서 한 번은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 지드 돈가스이네요. 아, PC방. 아, 게임방이랑 PC방은 좀 달라요? 내일은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에 대창덮밥 먹으러 가는데 부럽죠? 대창덮밥 맛있는데 진짜 내가 꼭 먹으리. 그 느끼한 대창덮밥. 스케치 마인드 잘하시겠다. 그림 잘 그리시니까. 제 그림을 잘 그렸던가요? 어? 골뱅이 무침 한번 드세요.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제가 한번 술방 할때또 먹어야겠죠? 잠시만. 잠깐만 데우고 오겠습니다. 넣고. 치즈, 돈가스만. 살짝 올려놓고 여기다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소스를 좀 찍어 먹으면 좋겠네요. 치즈가 좀 굳어가지고 이제 햇님 저 예전에 수술하고 입맛 없어서 햇님 영상 본다 했는데 곧 태어납니다. 햇님 덕분이에요. 잘하셨어요. 오빠 들어오려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자. 방금 붕어빵 보다가 왔어요. 맛있었어요. 그래도 붕어빵 6.19 왜 나오죠? 19구? 김치 되게 많이 들었냐? 치즈가 늘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치즈를 치즈 돈가스 갖고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붕어빵 기계 주문했어요? 사 먹으라니까. It's hard to sell. 어려워. 치즈 늘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바꿀게요. 와, 겉에 겁나 바삭한 느낌이 들어요. 우! 정말 치즈 없게? 이 오른 게 어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붕어빵을 사 드시는 게 더 맛있는 걸로. 사 드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어? 어머. GLT 젤라또 먹고 싶었는데 젤라또 집이 없어졌어요? 먹물 GLT 먹고 싶었는데. 어머, 웬일, 진짜요? 어, 나 그거 완전 좋아하는데 왜 없어지셨을까? 안 되는데? 좀 소홀해졌더니 지금 여름에 지나가서 겨울이라서 안 먹었더니. 어, 진짜요? 어, 진짜 쟤 대박 맛있었는데? 이상하셨나? 치즈 드리는 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너무 뜨거울까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쌉니다. 겉은 바삭, 안에는 쫄깃쫄깃, 촉촉. 이 돈가스가 유난히 진짜 화질도 좋아 보여. 그죠? 오빠가 또 뜨뜨기네. 오빠 이런 식으로 골라야지. 들어오고 그러면 들어오시고. 오빠 노크했어요. 먹을 거 없어요 오빠. 우리 오빠들 이제 저번 달에 수술 받은 거 괜찮나 이제 내일 점검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떨린단 말이에요. 간수치 정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간식도 안 주고 딱 사료만 딱 주고 있어서. 명동 돈가스 느낌이 맞아요. 여기 예전에 제가 시켜 먹었던 그 명동 돈가스 집이에요. 근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동면은 대부분 잘 먹은 거 다 먹은 것 같은데. 아, 이거 건부장 오면 시켜주면 되겠다.
김치 맛이, 김치 맛이 엄청나네. 매콤도 해요. 어구. 아, 진짜 맵네. 아, 건부장님은 이제 지인이신데, 건부장님은 누구신가요? 아, 건부장님 김치 좋아하시나? 걔는 김치밖에 안 먹어요. 온몸이 김치로 돼 있어요, 약간. 언니 태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근데 한국에서 파는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가스 안에 치즈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맨 겉에가 안에부터 치즈. 치즈에다가 고기를 감싸고, 그다음에 튀김을 감싸고. 어우, 네, 맵네. 네덜란드에서 맨날 보고 있어요. 혜님 화이팅! 아우, 네덜란드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생방하시나요?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튜브에 생방하고 있습니다. 매워서 그래요. 와, 김치 집어오니까 매워요. 일찍 시작하셨나봐요. 네, 제가 오늘 한 10분 일찍 했을걸요? 알람이 딱 안 울렸죠?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님들아, 그거 이거는 뭐 PPL 아니고요. 제가 친구가 좋다고 해서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선물 받은 친구가 되게 좋다고 저한테 또 추천해준 게 있는데 임팩트아민? 그거 괜찮다던데? 그걸로 요즘 버티고 있다던데? 아니 좀 우리나라에 딸 되면 조금 뭐 약으로 좀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약은 필수니까. 우리 정도 되면 약은 필수예요. 먹어줘야 돼요. 달라요 몸이. 비타민을 일단 한번 좀 챙겨서 드셔보시는 것도. 저희 부모님도 좋대요. 춘성이 발톱 안 깎아주나요? 마침 내일 병원 가서 내일 같이 깎아오려고요. 저 발톱 좀 무서워서 못 깎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용 맡기거나 병원 갈 때 그때 좀 잘라줘요. 저는 이제 먹는 아직 비타민제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다 먹으면 먹어봐야지.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거예요?
정관장 이런 건가?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햇님 향은 어우 익어버렸네. 닉네임을 안 읽어가지고 한번 닉네임을 읽고 읽었으면 안 읽었을 텐데. 아, 대웅제 얘기요? 대웅제 그거 아닌가? 우루우사 거기 아닌가? 대웅 아닌가? 아, 우동 중에 김치 우동을 제일 좋아하는데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조금 맵긴 해요. 면만 먹었을 때 안 매웠는데 김치 건져 먹으니까 좀 매운 것 같아요. 아니, 스쿼트 30개 하고 보는데 장난 아니네요. 스쿼트 30개만 하시는 거예요? 저 운동할 때는 100개 이상? 100개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사이클 타시나? 아유,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어제 미안한데? 어제는 소화를 그걸로 했어요. 청소로 했어요. 제가 밤에는 청소기를 못 돌리니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무릎은 또 안 좋으니까 아예 엉덩이를 딱 앉아가지고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닦고 한 시간 넘게 닦았잖아. 그랬더니 마지막 저 방 마지막 방도 닦을 때 그냥 등이 뻥 소화 잘했다. 아, 역시 손으로 하나하나 닦으니까 소화가 딱 되는 게 언니 사이클에 지금 뭐 걸려있나? 어머! 봉지가 하나 걸려있긴 한데 그 봉지는 이제 좀 누가 갖다 줄 거 하나 걸어 놓은 거 있긴 한데. 아니, 사이클 탈 때는 그거 봉지 빼면 되는데 뭐? 제가 언제 방송에서 한번 타야겠네. 열심히 타는 모습 보여드려봤어. 응? 패딩에 걸어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정말 제 패딩에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걸어놓던데요. 저는 들어오면 옷은 항상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그 장롱에 딱 걸어놓고, 장롱은 아니지만 어쨌든 옷걸이 딱 해서가지고 전 걸어놓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타세요? 자, 오늘부터 일주일 한번 봐볼게요. 오늘부터 탈 거예요.
어제는 청소하느라고 못해서 그랬어요. 어제 청소 그냥 구석구석 손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싹다 해가지고 오늘 청소 안 해도 돼요. 이 방만 하면 돼. 운동 해야겠네 오늘은. 사이클 꼭 타주세요. 그리고 이동이 연봉 협상은 잘 되셨나요? 우리 연봉 협상은 아직 기간이 아니에요. 4월에 4월. 결론은 옷걸이는 아니고 그냥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봉헌 중이시고. 금지어 한번 걸어놔 봐야겠네. 나방 꼭 챙겨보고 싶은데 시간 좀 알려주세요. 월화수는 밤 10시에 정도에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오후 6시. 그리고 금요일은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쿡방이 올라갈 때도 2주에 한 번씩 쿡방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토일은 편집본이 올라가는데요. 요번 주는 서울 주간이잖아요. 님들은 어디에 뭐 어디 거기 지방에 내려가시나요? 어디 서울에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아 오늘 아 어머니들 오셨어요. 어머니들 어서 오세요. 이제 들어오시네 다들. 저 요번 주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10시 방송하고요. 목요일 날 6시 방송하고요. 금요일 날 10시 방송하고요. 토, 일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평소대로 10시에 이렇게 방송합니다. 놀토 끝나고도 방송하시나요? 못해요. 밤에 한 10시, 11시에 끝날 때도 많아가지고, 못해요. 언니는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걸로, 어떤 이유로 힘든 건지, 사람 때문에 힘든 건지, 뭐, 경제적으로 힘든 건지, 부모님, 뭐, 이렇게, 뭐, 가족 때문에 힘든 건지, 친구 때문에 힘든 건지,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건지, 나의 자신 때문에 힘든 건지, 그에 따라서. 설거지가 필요 없겠구나. 언니는 울잖아요. 아니, 일단은, 그래요. 울 수도 있죠. 울어서 좀 풀리고 좀 시원하면은 저는 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울어서 해결해준 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울어서 내 마음 좀 편하고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 좀 마음이 언제 한번 이렇게 빡 울면 참 마음이 차분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 생각하는데 너무 울지 않은 것도 좀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답이 없을 때 그냥 울어버리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쩔 땐 답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언니 숟가락도 저랑 똑같아요. 공통점 발견해서 정말 짱친 기분이에요. 왜요? 이거 한 수만 명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제주도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언제든 있죠. 제주도는. 아, 제주도 너무 좋죠.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제주도도 한번 가야지, 걸으러. 엄마가 잘 살아 계신데도 그냥 엄마 관련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칼칼 흘러요? 그런가? 이거 거의 김치찌개에다가 우동 면사리 추가한 것 같아요.
언니 양 찼나요? 제가 저를 너무 약간 과소평가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헬로우! USA에서 보신다는 제가 문자 약해요.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면은 좀 알아듣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라오스에서 느꼈어요. 제가 이게 음성으로 이렇게 스피닝이 좀잘 돼요. 리슨이 잘 되는데, 이게 문자를 못 봐. 아, 땡큐! 생유 베리 감사, 아, 생유! 베리베리 생유! How are you? 아유, 스피니가 또 뭐야? 아, 몰라요. 자, 이제 후식을 매우니까 후식을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